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조금 많이 지난 이야기인데 때는 2013년 8월.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1시에 기상, 씻고 밥 먹고 12시에 매장을 출근했었던 PC방에서 약 11개월 근무하던 피돌이였어요. 근데 출근을 하니 요금이 18,000원이나 나와있는 회원 손님을 카운터로 보았고, 저는 매니저 누나에게 이 사람 중간 계산해야 한다며 말을 했어요. 누나가 중간 계산을 요구하니 이따가 돈이 들어온다면서 이따가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요망한 녀석이 내가 한눈을 판 사이에 도주를 할 것을 예상했죠. 예상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그때부터 난 이 녀석 집중마킹과 함께 이 녀석의 회원 정보를 관찰했어요. 회원 가입을 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93년생이었고 휴대폰 번호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매장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자식이 언제 도주할지 몰라서 이날은 카운터에서 걸리기만 해라라는 눈빛으로 혼자 진지 모드로 풀마킹을 했었어요. 중간에 이 녀석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몇 번이나 나왔었지만 따라 나가서 복도에서 담배 한 대를 피며 도주할 기회와 희망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침 7시쯤 이 녀석의 요금은 이미 전국 모든 야간 피돌이들에게 충격을 줄 만큼이나 올라갔고, 아침 7시 반이 되니 사장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30분짜리 손님 요금이 25,000원이 넘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절대 당황한 기색이 없이, 아, 제가 18,000원쯤에 중간 계산 요구했는데 돈이 아침에 들어온다고 핑계대면서 계속하네요. 사장님은 오전 9시 근무지만 불안해서 당장 나올 테니 저녁식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말을 했어요. 30분 후 사장님이 출근했고, 사장님과 그 녀석은 얘기를 나눈 후 그 녀석은 저와 함께 편의점으로 향했죠. 그렇게 돈을 뽑고 어쩌다 보니 이야기하다가 카톡 친구도 등록하고 형동생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13년 12월 겨울, 출근을 하고 나니 이 녀석이 PC방에 있었고, 6월 이후 한 번도 안 오던 녀석이 12월에 일 쉬는 날이어서 놀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금을 보니 12,000원대에 육박해 있었고, 멍청한 저는 카톡 친추하고 동네 형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데 설마 도망을 가겠어? 라고 방심을 하고 게임을 하며 놀고 있었죠. 새벽 6시쯤 이 녀석은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고, 저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앉아서 게임만 했죠. 근데 이 망할 놈이 화장실을 간 후 10분이 되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15분, 20분, 점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저의 뇌는 도망갔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화장실로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었고, 나는 당했다는 배신감과 함께 멍청한 저의 행동에 화를 느꼈죠. 그렇게 제가 18,000원가량 돈을 낸 후 14년 1월 PC방 일을 그만둔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회사 앞 정문에서 담배 한 대를 피며 오늘은 어떻게 버티냐는 생각과 일하기 싫다는 오만 가지 잡생각을 담배 연기와 함께 날려버리기 위해 발버둥 중이었는데, 그때 빠른 핸드폰 카톡 울림이 들려왔고, 저는 어떤 개 잡놈이 아침부터 게임 초대냐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여자친구였어요. 본인이 일하는데 그 녀석이 와있다고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그 녀석이 맞는지 비슷한 녀석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했고, 여자친구는 3분 뒤 오빠 그 망할 새끼 맞아 라는 답변을 나에게 주며 확실함을 강조했죠. 그래서 회사도 안 가고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 자식은 여자친구로 보이는 어떤 여자와 앉아서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서히 그 녀석에게 다가갔죠. 그 녀석에게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저기요 라고 하니까 뒤돌아보더라고요. 악마의 웃음을 지으며 저 아시죠? 라고 하니까 화장실로 가서 대화를 하는데 여친분이 오셔서 신고한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제가 일하던 PC방에서 컴퓨터 하다가 도망갔는데, 저는 여기 일하던 여자친구가 제보해서 잡으러 왔는데 그때 형동생으로 친하게 지낸다고 느꼈던 새끼가 도망갔는데 없는 형편에 이 인간이 팀금액체가 다물고 찾고 있었는데 만났네? 아 참, 6월에는 제가 감시해서 바로 못 튀었고요. 그때 3만원이었나 4만원이었나 아휴, 그땐 막아서 다행이다, 그쵸? 이 여자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서서히 아주 천천히 하얗게. 남자는 이미 멘탈 파괴 상태였고, 그때서야 여자는 돈을 주라고 말을 했고, 저는 돈을 받고 다시 출근했어요. 마지막으로 PC방에 먹고 튀는 놈들, 집 근처 PC방에서 하다가 도망가지 마라. 언젠간 잡힌다.